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고1 모의고사 9월 43번 마지막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힘드네요 이거. 신경 써서 만들라니까. 그래도 실수가 나더라도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long time ago, 오래전에 끊어주시고. 자, there was 유도부사 단수 한 명 들어가죠. 자, 거기에 소년이 있었고. 자, he was smart 형용사 1번이죠. 똑똑. 그럼 똑똑했고, 그 다음 talented도 형용사 2번이에요. 재능 있고. 자, 재능 있고가 아니고 있고. 그 다음 마지막 and 형용사 3번 썼죠. 그래서 handsome, 잘생긴. 잘생기면 다 용서가 되나? 자, 그러나 자, he, 이 소년은 자, was very selfish, 이기적. 그래도 형용사 1번이죠, 비동사. 자, 이기적이었고, and his temper은 그의 성질. 자, 그의 성질은, 그의는 빼야 되겠네요. 그의 성질이 자, was so difficult that, 너무나 어려워서 that 형용사. 그래서 difficult라는 형용사가 temper 수식입니다. 자, then nobody 접속사로 썼네요. 아무도 원하지 않았는데 to be 되는 것을 목적어. 그의 친구가. 자, 종종 he는 이 소년이죠. 이 소년은 get angry, got angry네요. get 이형식 동사, 화가 났고. 자, 실제 주어는 이 소년은 말했는데 hateful things, 나쁜 말이라고 할까요 그냥? 상처 주는 것들을 말했다. 자, 그 다음 sad는 전치사에서 to 쓴 거죠. 그래서 to 누구에게? 사람들인데 이 소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했다. 아, 좀 양아치죠. 자, 이제 순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쉬운 문제네요. 순서는 자, the number of에서 the는 우리가 정관에서 the 그죠. 앞에 언급이 돼야 되는데 자, 내일 아직 안 나왔어요. 맞죠? 자, 일단 조금 한 줄만 해석해 볼게요. 자, 그 무엇의 숫자인데 어떤 숫자냐면은 이 소년이 펜스에 박았던 것이 점차 감소했다고 갔어요. 일단 기억하시고 기억력 테스트입니다. 자, 많은 시간이 지났고 마침내 그 소년은 자랑스러운데 그 스스로가 as 모든 그 또 나왔네요. 아직 못 꺼내지도 않았어요. 가버려서. 일단 얘는 못이 없어졌다는 것만은 이게 뭐예요? be보다는 얘가 나중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 그럼 D. 자, 그 소년의 부모님들은 자, 컨스턴 우려되었어. 그게 나쁜 템포예요. 여기 힌트 나왔죠. 나쁜 템포 여기. 이게 힌트니까 D 시작이죠. 그러면 답은 D, B, C네요. 바로. 순서 문제는 끝났습니다. 사실. 맞나요? D, B, C? 맞네요. 자, 그 다음 소년의 부모님들은 주어. 자, were concerned 수동으로 썼습니다. concern 되었다. 하면은 우려. 되었다. 자, about 뭐에 대해서? about 전치사 뒤에 자, 그의 bad temper에 대하여 명사 썼죠. 자, temper은 무슨 뜻이냐면 기질 혹은 성질을 말합니다. 자, one day는 과거죠. 과거의 어느 날, someday는 미래 쓰죠, 우리. 자, 그 아빠가 자, 가졌어요. 아이디 한 개가. 자, 아빠는 불렀어요. 그의 아들을. 자, 시제일치. 아빠가 불렀고요. 과거. 그 다음 아빠가 생략되고 주었어요. 자, him은 누구예요? 소년에게 hammer, 망치. 자, 그리고 못 한 자루. 아, 안 들어가네요. 못 한 자루를 주었어요. 네. 자, 그 아빠는 말했어요. 자, every time, 매번이에요. 자, 매번 you get angry, get 또 이형식 동사, 형용사. 너가 화날 때마다. 자, 명령문이에요. 여기서는 명령문 take a nail, 꺼내라 못 하나를. 자, 그리고 drive 해라. 명령문 2번이죠. 2번으로 자, drive it. 자, into that은 지시되면서 저기 있는 저 오래된 펜스에다가 드라이브 해라. 드라이버 네일이에요. 원래 수거로 못을 쳐서 놓다는 뜻이에요. 자, it은 여기서는 못이죠. 못을 저기 오래된 펜스 저기 있는 거에다 해봐. 자, as 가능한 한 세게 넣어 갈 수 있는. 자, 그 펜스는 매우 터프했다. 뭐 강했다 해도 되고 딱딱했다. 자, 그리고 망치는 자, 너무나 헤비했어. 무거웠다. 자,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he는 그 소년은 자, was so furious that. 자, furious가 또 소년의 상태를 나타내는 주어 수식의 형용사죠. 격노. 격노해서 화나서 격노해요. 자, that during the very first day. 그러면 바로 그 첫날이어서 the very는 바로고요.
자, 바로 그 첫날 그는 drove, he drove. 그는 자, 박았다는 뜻이겠죠. 37개 네일을. 와, 이거 완전히 지금 뭐라 그래, ADHD도 아니고 완전 분노 조절 장애네. 예. 와, 무서운 애네요. 자, 그 다음 많은 시간이 지나고 아직까지 아니에요 얘는. 자, 그래서 the number of가 나오는 게 아까 전에 우리가 박았던 숫자죠. 처음에 37개나 박았던 그러한 숫자가 the number of, 뒤에 단수 처리했나요? 안에는 과거를 썼네요. 일단 the number of가 주어가 될 때 우리 단수 취급합니다. 자, 그래서 the number of 뒤에 복수명사 썼죠. 그래서 무엇의 숫자인데 대생략 됐고요. 자, the drove into the fence each day까지 다 한꺼번에 묶고요. 자, gradually는 점차적으로. 자, 이게 답이 아마 감소했다. 여기가 답이었을 겁니다. 그럼 소년이 펜스에 매일 박아넣는 숫자들이 무엇의 숫자 점차적으로 감소했다. 자, eventually 하게 결국. 자, 그 소년은 시작했는데, 자, to understand가 목적어죠. 자, 이해하는 것을. 자, that 접속사로 쓰였고요. holding his temper가, 자, hold에서는 쥐고 있다, 그의 성질을 하면은 성질을 참는 것이. 그래서 동사와 지금 ing는 동명사 처리였죠. 거진 아니고요. 성질 참는 것은 was easier, 더 쉬웠어, 비교급. 자, than 뭐보다. 자, driving 분사구조로 분사를 한다 지금. 병렬구조죠. 자, 여기서 보시면 병렬구조의 주어가, 자, holding에 ing 썼고요. 그 다음 than 뭐보다 driving에도 동명사 동명사 두 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훨씬 더 쉬운데 than driving nail. 그러면 네일을 박는 것보다 못을 펜스에다가. 자, he did not need. 자, 이 소녀는 필요치 않았어요. 그 해머를. 그리고 네일스를. 그래서 not anymore 구조로 갔죠. not anymore. 더 이상. 자, when 이 소년이 배웠을 때, 또 to hold 목적어. 그의 성질을 참는 것을. 자, 이 소년은 went. 갔어요. 누구에게? 전치사. 그의 아버지에게. 그리고 시제일치도 과거에 1번, 그 다음 2번이죠. 자, 공유했다. 그의 소년의 achievement는 성취. 성취한 것을. 자, 성격, 성취란 말은 어떤 성취였죠? 우리 화를 참는 거죠. 자, now, 이제, every time, 매번, you hold your temper. 너가 성질을 참을 때마다, 자, all day long, 하루 종일. 자, pull 해라, 또 명령문이에요. 여기서는 pull out 해라. 그러면은, 명령문으로 꺼내라. 하나의 못을. 어디서 많이 들었던 동화 내용인데, 맞죠? 자, 그 다음, 이제 여기로 가요. 시간이 많이 패스 지나고 알라스트 마지막으로만 봐도 이게 맨 마지막이겠죠, 맞죠? 마지막으로. 자, 그 소녀는 be proud of 하죠. 자랑스러움. 자, 자랑스러운데 그 스스로. 대기대명사. 자, as에는 왜냐면으로 썼네요. 자, 왜냐하면 자, 모든 내일들이 were gone. 자, be gone은 뭐냐면 없어졌기 때문에. 없어 저 때문에 아니고 자, B 때문에 were all gone, 가버렸다. 자, 이 소녀는 found, 발견했어요. 자, that 생략 구조죠. 아니네요, 그냥 아빠를 발견했네요 뒤에는. 자, 그 소녀는 발견했다 아빠를. 자, 그리고 실제 주어는 여기서 그 소녀는 explain, 설명했어, this. 자, this가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못을 모두 다 제거. 옷을 제거하면 큰일 나요. 못을 제거해야지 했다는 것을. 자, together 아빠와 아들 둘이서. 자, they 그들은 갔는데 to the fence에 전치사. 자, 그리고 he는 여기서는 아빠죠. 그래서 father이죠. 자, 아빠가 말했어요. stop D. 자, you did a good job. 좋은 일을 했어요 내 아들아. 자, 그러나 pay attention to 해라. 또 명령문이에요. 동사원형. 자, 하면은 관 집중해서 봐라. 자, to 어디다? to the holes. 구멍. 자, 구멍인데 left가 과거분사죠. 어떤 거냐면 left 남겨진이겠죠. 자, from the nail 못으로부터 남겨진 것을 봐라. 그래서 left 여기서 없고 이거 하나 주의하시고. 자, 그 fence는 자, 울타리는 will never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은 be. be 해석해야 됩니다 이게. 자, be는 되다는 뜻이죠. 절대 될 수가 없다. the same은 완벽하게 똑같다는 뜻이에요. 더가 붙으면. 자, the same 같은 상황이 happens 발생하는데, 자, 왜 언제 너가 say 말할 때 상처 주는 것들을. 자, to say to 쓴 거죠 여기서.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자, 너의 말들은 주어고요. 자, 복수 남겨 놓는데 scar는 흉터.
스카페이스 할 때 나오죠. 우리 흉터락이었는데 in there은 너가 말한 그들의 심장에. 자, like those 자면은 뭐뭐처럼의 뜻이죠. 자, 처럼이고 those는 아까 홀스가 나왔을 거예요 아마. 아까 홀스가 나왔죠 여기. 아, 뒤에 홀스 또 나오네요. 자, those만 써도 those 홀스가 됩니다 여기서는. 자, in the fence, fence에 있는. 자, 그래서 이거 뭐 완전 전래 동화 같은 얘기. 자, 얘기고 뭐 책 많이 읽은 분들은 그냥 봐도 해석 내용 대충 예측했을 거예요. 순서 문제는 DBC였고, 자, 소년이 하루에 박은 못에 수는 점점 늘어난 게 아니라 결국엔 없어졌다가 구멍만 남았죠. 자, 이렇게 속담을 보시면 It's no use crying over spilt milk 하면은, 자, 이것은 no use는 소용없다 뜻이요. 자, 넌 소용없는데, 자, crying 울어봤자 소용없어. over 어디서? spilt milk에서. 그러면 쏟아진 우유 앞에서. 그럼 너가 이미 했던 일은 주워 담을 수 없다는 뜻이 되죠. 이런 속담으로 쓸 수도 있고, 자, give it back once you spill it out 하면은, 이게 우리나라 속담으로 뭐 좀 안 맞지만, 영어 속담에서는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냥 알아두시라고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소재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심술궂게 함부로 말을 내뱉었다가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 이게 다시 회복이 안 된다는 거죠. 망치질 이거 아예 할 생각도 하지 말고 처음부터 말은 이쁘게, 우리 말은 이쁘게 하는 게 참 인생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나이 돼서 생각해봐도. 그래서 말 한마디 천장빛 갚듯이 옆에 특히 소중한 사람일수록 틱틱거리지 말고 이쁜 말만 쓰는 게 인생의 참 진리가 아닌가 해보면서 모의고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분 모두 다 감사드립니다. "한번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